만나면 좋은 친구 MBC. 학교 가고 싶어서 동생들 얻고 문학과 쳤다가 다시 돌아오고 누가 친구들이 보면은 숨고 한글을 배우니까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마음 놓고 공부해서 이제 그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어가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부안군 발해청춘학교 지혜반 54년생 이두리입니다. 아이고 조용히 해. 노래 그만 불러. 아이고 날씨가 추워졌어요. 그 더운 날씨가 다 어디로 가버렸는지 모르겠어. 22살에 시집 와서부터 가난히 갖고 일을 해야 먹고 살았어. 밭에 가서 너무 밭에 가서 싹 받고 이러고 아들 하나에 딸 둘인데 애들 다 농사 지어서 다 갈치고 우리 아저씨 25년 무사고 개인 택시 하지도 안 쉬었어. 명절날도 안 쉬고 애들을 갈치려고 징하게 안 쉬었어. 할만한 게 위안 말기 6개월밖에 못 산대. 이미 때는 늦었었고 돌아가셨어. 18년도 9월달이 항공소 같은 데 가면 왜 그것만 쓰라고 뭐 벌벌 떨리는지 몰라. 남편이 다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주고 거의 자네 새끼들 다 가르치면 공부해요. 그런데 그 공부를 못했어. 남편 살았을 때까지 못 오고 돌아가신 게 딸이 하도 권유를 해서 발해 청춘학교 한계로 거기 가서 공부하라고. 여기는 배추, 김장배추 심고 여기는 무시 심고 이렇게 마늘, 배추 나 잘 쓰죠? 글을 배운 게 보기만 하면 다 아는 게 얼마나 좋아. 좋죠. 나는 행복해요. 행복해요. 나 혼자 좋아서 신이 나. 지금 챙기고 학교 가요. 발해청춘학교. 월, 수, 금 공부로 다녀요. 이쁘게 와야죠. 갑시다. 학교를 갑시다. 어머니가 지병으로 누워 계셨어요. 그러다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그게 내가 어차피 동생들을 봐야 하기 때문에 학교 갈 생각을 못했어요. 발해청춘학교 한번 간다고 갔는데 그게 왜 행자인지 몰라. 지금 살면서 행복하고 즐거워요. 바쁜데 자꾸 딸을 부르기가 미안해요. 그게 내가 자전거로 많이 타고 다니고. 주차장 묵은 게 좋네. 안녕하세요. 단문호도 한 권 주세요. 연필 두 자리만. 두 자리? 네. 내가 열심히 하니까 식구들도 응원해주고 며느리는 더 좋아하고 지금도 열심히 하는데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올게요. 예. 2019년 3월 달부터 다녀가지고 3년 동안 다녀서 졸업장 받고 또 지금까지 계속 3년 동안 또 다니고 있어요. 연세들이 70살에서 80살 그렇게 계시고 내가 지금은 환장하고 있어요. 자, 출석을 부르겠습니다. 강봉도 학생. 예. 네. 이도래 학생. 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어릴 때 꾸었던 그 꿈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써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딱 무슨 생각이 나면 쓰거든요. 시를 꾸준히 써서 상도 받고 그러고 싶습니다. 잘 쓰셨네요. 제 이름 이두래부터 가르쳐 주시고 한글을 배워서 그렇게 해서 내가 고맙다고 편지 썼죠. 아들한테, 아들하고 며느리한테. 어릴 적에 나의 꿈을 친구들한테도 얘기하고 싶은 친구 한번 발표해볼까요? 네, 제가 할게요. 아까 이두리 학생. 예. 예, 이두리 학생. 자. 만약 걱정 없이 공부를 했다면 하얀 가운을 입은 간호사가 되어 어머니처럼 아프신 환자를 돌보는 나이팅 게일이 되어 있을 거야. 학업에 있어서 매우 열정을 가지고 성실하게
학습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중학과정을 공부하고 싶은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동생들 때문에 산업전선으로 또 뛰어들어가고 서울로 또 갔는데 처음에 가더니 엄마를 못 잊어서 맨날 울고 아 편지를 쓸래야 편지를 쓸 줄 알아야 편지를 주소를 알아야 쓰지 많이 울었네 어린 나이에 지금은 내가 나가서 당당히 할 수 있으니까 내 인생 꽃이 활짝 폈어요 행복하고 어디 다니려면 간판 같은 걸 몰라가지고 탓하려면 뭐 어디 가는 걸 몰라가지고 어느 부모한테도 편지도 못 쓰고요 가는 시간도 잘 몰랐고요 돈 같은 거 찾을 수가 있어서 제일 좋고 우리 집 주소도 어디 가서 쓸 수도 있고 택배 같은 거 붙일 때 그런 게 글을 안다는 자체로도 좋아요 한글은 공기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글부터 배우고 어디 가든지 풀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고 항상 숨 쉴 수 있게 자유롭게 숨 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공기 같이 생각합니다. 선생님께 인사.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잘 들어가세요. 여보 나 왔어. 승희 아빠 여기가 우리 남편. 당신한테 편지 써갖고 왔네. 편지 읽어주려고.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글도 잘 읽는다고 말해주려고. 사랑하는 당신께 하늘나라에서 잘하라고 응원하시죠? 여보, 한글도 잘 쓰고 잘 읽을 수 있어요. 제일 먼저 당신께 말하고 싶었어요. 고맙고 사랑합니다. 최석진 아내 이둘의 올림. 열심히 할게. 지켜봐줘. 그래 우리 맛있게 먹고 가자. 네가 나보고 먹으라 해야지. 너도 어서 먹어, 많이 먹어. 맛있겠다. 결혼기념일 때도 안 가려고 했는데 안 가려고 했는데 가자고 가자고 해갖고 내가 남편을 모시고 갔죠. 갔는데 진짜 아구찜이 맛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맛있게 잘 먹고 우리 남편은 우리 자녀들이 오기만 하면 아구찜 먹으러 가자고 그래갖고 같이 와서 먹고 처음에 할 때부터 댕겼으니 한 30년 됐어요. 엄마 한글 배우니까 편지도 쓰고 책도 읽고 신문도 읽고 내가 항상 너한테 고맙다고 해요 내 딸 덕에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이런 행복을 느끼고 산다 하고 평생 동안 자식들한테 헌신을 하셔가지고 본인이 하고 싶었던 공부를 못 하시고 여태 계시다가 공부를 해가지고 너무 행복해 하시니까 저도 너무 행복합니다 나의 소울푸드 란 그리움 아구찜만 보면 남편이 생각나서 이게 그리우면 항상 보고 싶고 맛있는 나구찜 나 혼자 먹어서 미안하고 뭐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다 오늘은 더 맛있네 엄마 항상 건강하고 사랑합니다 나도 우리 딸 사랑해 행복합시다 우리 열심히 살자 네. 지금 늦은 나이를 따고 말고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열심히 하면 되니까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해보려고 그래요 부모님이 잘 낳으셨기 때문에요. 아들이 너무 좋아요. 아버지! 엄마 보고 싶어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기 때문에.
금방 물감이 지나간 듯 알록달록 화려하게 핀 가을꽃들이 반겨줍니다. 너무 예뻐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니까 행복하다. 뭐 이런. 날씨 따뜻하고 예쁜 꽃들이 많아서 좋아요. 예쁜 꽃들을 배경으로 찰칵찰칵.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한 추억이 쌓이는 곳. 가을 낭만 가득한 인제로 꽃여행 떠나볼까요? 내설하게 비경을 간직한 인제군 북면 용대리. 단풍보다 먼저 가을꽃으로 물들었습니다. 인제에서 꽃길만 걷자는 주제로 열리고 있는 인제 가을꽃축제. 아름답게 수놓은 천만 송이의 가을꽃이 사람들의 발길을 유혹하고 있는데요. 일단 예쁜 꽃들은 카메라로 찍고 봐야겠죠. 너무 예뻐요. 그죠? 어찌 꽃잎이 이렇게 하나하나 조그맣게 이렇게 날 수가 있는지 진짜 너무 신기해요. 마음이 차분해지지. 굵은 것보다도 이렇게 잔잔한 것이. 그리고 이거 보면은 예전에 산에 다닐 때 길가에 핀 그런 꽃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 게 예뻐요. 하늘도 너무 공기도 좋고 파랗고 또 이렇게 꽃을 보니까 진짜 완연한 가을. 날씨도 시원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꽃길만 걸으라고 하는가 봐요.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인제 가을꽃축제. 마을 주민들이 직접 꽃을 심고 정원을 가꿔 시작된 가을꽃축제가 이제는 지역 대표 행사가 됐습니다. 인제 가을꽃축제는 가을의 시작 단풍철을 맞아 국화를 주제로 마편초랑 구절초를 심어서 조성된 축제장입니다. 2027년 용대 지방정원을 연계한 인제 꽃정원으로 조성되었고요. 동화 속 꽃마을을 조성하여 하루 편히 쉬다 갈 수 있도록 조성하였습니다. 알록달록 울긋불긋 가을이 깊어갈수록 더욱더 선명해지고 화려해진다는데요. 꽃 종류가 무려 30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구절초 비롯해서 한 30만 주 정도 식재가 돼 있고요. 국화는 2만 주 식재 화분에 재배를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백합을 주로 많이 식재를 했습니다. 인제에서 저기 귀뜬 지역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 특산 식물로 백합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사진 찍는 모습만 봐도 사랑이 느껴지는데요. 저희 결혼한 지 한 좀 4년 됐는데 예, 뭐 휴가 내 가지고 이런 데 축제 다니는 거 좋아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니까 행복하다. 뭐 이런. 그러니까 사진도 엄청 열정적으로 막. 사진 못 찍어서 많이 욕 많이 먹어요. 사진 잘 찍어주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다리를 길게 나오게 해줘야 된다. 쪼그려 앉아서 위쪽으로 찍어줘야 된다. 요 정도요? 저는 약간 눈 감는 거 좋아해요. 약간 눈 뜨면 약간 좀 찡그리게 나와가지고 약간 차라리 눈 감고 찍는 게 나은 것 같더라고요. 카메라를 대는 곳마다 포토 포인트. 더 멋진 사진을 위해 포즈가 예사롭지 않은 관광객을 발견했는데요. 어제 어디 매체를 통해서 봤는데 이제 국화꽃 축제를 한다 그래서 해마다 왔을 땐 여기 다 그 서리가 내렸을 때 와가지고 너무 아쉬웠거든. 이런 꽃 축제를 만들어준 인제군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어요. 어디서든 이런 모습은 잘 보기 어렵거든요. 마음도 힐링되고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많이 좋습니다. 네. 무르익어가는 가을의 낭만을 더해줄 음악 공연도 매일 펼쳐지는데요. 아름다운 연주를 들으며 가을 속으로 푹 빠져들어갑니다. 오랜만에 부모님 모시고 나왔는데 날씨도 너무 좋고 아름다운 꽃들도 구경할 수도 있고 좋은 공연도 관람할 수 있어서 정말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어요. 울창한 산림을 자랑하는 인제. 꽃길을 따라 걷다 보면 소나무 숲을 만나게 되는데요. 올해 새롭게 문을 연 숲 카페도 있습니다. 소나무 숲 안에서 차도 마시면서 아이들 트리 클라임 하시는 것도 보시면서 쉬다 가실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였으니까 그쪽에서 많이 노셨으면 좋겠습니다. 따사로운 가을 햇살 속에서 시원한 나무 그늘을 만들어주는데요. 나무를 거침없이 오르는 어린이 발견! 소나무 숲이 놀이터가 됐습니다. 나무에다가
풀들을 박아놔서 그 올라가는 모습이 원숭이 같다고 해가지고 몽키 클라이밍이라고 하는데. 자연 속에서 다양한 숲 체험을 통해 몸과 마음이 힐링하는 기회. 나무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나 숲에 포크레인이나 이런 장비들이 못 들어오잖아요. 그때 이제 줄을 던져서 또 올라가고 또 올라오고 해서 가지치기나 벌목 작업하고 그때 이제 일이었죠. 나무에 밧줄로 매달아 놓은 그네.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온 가족이 즐겁습니다. 어렸을 때 생각도 좀 나요? 이런 거 타니까? 네, 많이 나요. 어떤 기억이 좀 나요? 약간 뛰어놀고 막 그네 타고 놀던 게 기억나요. 오랜만에 이렇게 가을 맞아서 꽃 구경도 하고 날씨도 너무 좋아서 한번 와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끼리 왔는데 너무 좋고 좋은 추억 만들고 가는 것 같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이들의 재잘거림. 안전장비를 갖추고 순서를 기다리는 아이들인데요. 짚라인을 타기 위해 기다리는 중. 밧줄 하나에 의지한 채 마치 새가 된 듯 날아가는 짚라인. 몇 살이에요? 다섯 살. 안 무서워요 이거? 진짜? 네. 어때요? 이제 탈 건데. 재밌을 것 같아요. 좀 무서울 것 같긴 한데. 무서운데도 타보고 싶은 이유가 뭘까요? 뭔가 타면 바람 불어가 시원할 것 같아. 아빠 일로 와봐. 다섯 살 꼬마도 용기를 내 도전해봅니다. 걱정 반, 설렘 반, 잘 탈 수 있을까요? 씩씩하게 타는 모습이 너무 귀엽고 기특하네요. 딱딱한 콘크리트 대신 흙을 밟으며 쑥쑥 자라나는 어린이들. 어린이들이 와서 이제 숲에서 놀면은 뭐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되는 것 같고 또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되게 업이 돼서 생활하는데 참 좋은 시간이나 이런 시간이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숲놀이가 좋은 건 아이들뿐만이 아닌데요. 대롱대롱 비틀비틀 즐거우신가요? 기분이 어떠세요? 이거 하시니까? 아 전데요.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아 어렸을 때 생각 많이 나세요? 네. 너무 좋아. 이 촉감도 너무 좋아요. 이 밟는 촉감이 이게 아 너무 좋아. 우리 딸내미가 이제 막내 딸내미가 출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손녀를 낳는데 손녀랑 내년쯤 한번 와보고 싶어요 같이. 네. 네, 군인 내년에 보자. 바쁜 일상에서 시간 내서 일부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을꽃축제장에서 천천히 꽃도 보시면서 다른 다양한 체험도 하시면서 마음 편히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길 봐도 꽃이요, 저길 봐도 꽃. 그야말로 꽃잔치가 열렸습니다. 싱그러운 자연을 만나는 기회. 그리고 인제 지역에서 생산된 믿을 수 있는 먹거리까지. 그야말로 오감이 즐거운 인제 가을꽃 축제. 친구와 가족과 연인이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데요. 짧아서 아쉬운 가을, 인제에서 가을을 만끽해보는 건 어떨까요? 가을이 오니 외롭고 쓸쓸하고 피부도 푸석푸석. 어머!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괜찮아요? 컷! 민씨, 엔지, 엔지. 왜요? 이렇게 연기를 이렇게 못해서 어떡해요? 아, 오늘은 또 발이 주인공이잖아요. 발 연기한 거예요, 발 연기.
오늘 첫 번째로 먹어볼 발은 어떤 발일까요? 오! 닭발인데요? 닭발하면 또 희진이가 진심인데 아니 감독님은 혹시 닭발 뼈 있는 거 드세요? 무뼈 드세요? 무뼈. 아 닭발은 뼈가 있는 게 근본인데 아, 또 무뼈 닭발도 기가 막히거든요. 희진이는 둘 다. 벌써부터 연탄불에 구워지는 이 닭발의 향기가 너무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초벌된 닭발을 구우시는 거예요? 네네. 그 두 번을 초벌을 하고 최종적으로 세 번을 갖다가 이렇게 불맛을 내기 위해서 세 번을 굽습니다. 최종적으로 나가는 이 닭발은 한 3일 정도 숙성이래요. 초벌까지 3일 정도 있어서 그다음에 손님 상에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옛날 방식으로 조금 힘이 들더라도 다른 집보다 좀 차별화, 그리고 또 해보면 이 3일을 숙성하고 초벌을 하게 되면 닭발끼리 잘 콜라겐끼리 이렇게 잘 엉키지가 않아요. 저희 집이다. 그게 저희 집 닭발에 해보면은 장점이고 또 이게 연탄불에 구워서 나가는 또 연탄향 이런 그 불향 이런 맛이 좀 특이하다고 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완벽한 닭발이 차려졌습니다. 네. 지금 메뉴가 여러 개가 있는데 각각 어떤 건지 한번 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예. 저희 집 메뉴는 주로 이제 닭발인데 앞에 보시면 이게 무뼈 닭발, 그 다음에 일명 저희 집의 쪽닭발, 그 다음에 또 사이드 메뉴 중에서 우리가 마늘통닭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닭발이 두 종류잖아요. 그리고 네. 맛도 선택할 수 있는데 어떤 걸 많이 선택하세요? 어떤 걸 선택하기보다는 취향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무뼈하고 쪽닭발이 있는데 남성분들은 보통 무뼈를 많이 찾고 여성분들은 요 뼈 있는 쪽닭발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아, 맵기는요? 맵기는 보통 맛, 중간 매운맛, 매운맛이 있는데 요 보면은 손님들께서는 보통 보통맛과 중간 매운맛을 많이 찾으시고 매운맛을 좋아하는 매니아들은 그대로 매운맛을 많이 선택을 하십니다. 그럼 이 뼈 있는 닭발이랑 뼈 없는 닭발의 이 매력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닭발을 굽지만은 이 뼈 있는 닭발은 이 단맛과 쫄깃한 맛이 좋아요. 그리고 여성분들이 좋아하고 이 무뼈는 부드러운 맛과 고소한 맛이 있어요. 아니 이렇게 맛있는 닭발을 빨리 먹고 싶은데 차려진 것도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먹어야지 제일 맛있을까요? 첫째 그냥 이렇게 드셔보시고 원 닭발 그대로 드시고 앞에 보이는 주먹밥을 초밥처럼 이렇게 작게 만들어서 앞접시에 올려서 닭발을 요 마늘을 삼장에 찍어서 위에 올리고 닭발을 하나 올려서 드시면 맛있습니다. 그리고 콩나물국물 한 숟가락 정도. 상상만 해도 빨리 숟가락을 들고 싶습니다. 네. 맛있게 잘 먹을게요, 사장님. 네, 맛있게 드십시오. 일단은 뼈 있는 닭발은 이 발가락과 관절 사이에 그 오돌오돌 씹히는 오돌뼈 맛이 다 막힙니다. 큐티클 제거가 잘 돼 있어요, 얘는 참고로. 딱 뜯어 먹는 맛이 너무 좋고 이 무뼈 닭발은 또 한 입에 먹자마자 그대로 넘어가는 이게 3일간 숙성을 시켰다고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부드럽습니다. 쫀득한 게 단 줄 알았는데 닭발은 부드러울 수도 있다. 다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먹어봤는데 사장님이 추천해주신 주먹밥까지 같이 곁들여 봐야죠. 바로 제조 들어갑니다. 닭발 삼합이 완성됐어요.
이렇게 해찌미는 골라먹는 뼈닭발과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묵뼈닭발까지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나는 닭발은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오시면 마늘향 잔뜩 뺀 찢어진 닭까지 있습니다. 이걸로 맛있게 즐기시고 또 한 번 정도는 옆에 있는 닭발에 입문해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바라면 닭발, 그리고 빠질 수 없는 게 족발 빠질 수 없죠. 족발, 돼지 족발. 피부에는 족발이 최고예요. 족발의 콜라겐 향이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지금 이게 아까 사장님이 요리하셨던 족발. 딱 그냥 족발이라 이거는 불족인가요? 아니요, 양념 족발입니다. 양념 족발이요? 네. 양념 치킨은 들어봤는데 양념 족발은 제가 또 처음 듣거든요. 어떤 거예요?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음식을 좀 한 15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양식 베이스가 조금 가미됐으면 누구나 다 잘 맛있게 먹을 수 있겠다 싶어서 만든 게 양념 족발입니다. 그럼 제가 이 반반 족발을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고기만 먹어봐야지 제대로 알 수 있죠. 제가 일단 돼지고기의 익힘 정도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는데 이 돼지고기의 텍스처, 그리고 밸런스 이런 게 굉장히 뭐 프렌들리하다 할까요? 사장님의 족발 합격드리겠습니다. 저는 요즘 다 불족, 불족 매운 거 많이 찾는데 왜 사장님은 불족이 아닌 양념 족발을 했을까 너무 궁금한데요. 이거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고 싶었고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맵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한테는 조금 매울 수는 있겠지만은 이 매운 것조차도 아이들은 좋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의도는 굉장히 맞는 것 같은데 저도 이걸 아이들한테 먹어봤을 때 아이들이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념 족발도 누구나 가족 같이 다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럼 온 가족이 와서 그냥 족발 먹고 반반 족발로 양념 족발도 먹고 다 같이 즐겨라 라는 네. 의도로 만드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혼자 왔지만 4인 가족처럼 즐기고 가겠습니다. 와, 사장님. 제가 막창집에서도 칼국수를 먹어보고 바지락 칼국수, 해물 칼국수 다 먹어봤는데 족발집에서 칼국수는 또 처음 먹어보네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 아, 제가 옛날에 지금도 자 칼국수집을 하고 있는데 칼국수 위에 고기를 올려보면 어떨까? 다른 데는 고기국수가 있듯이 저희 같은 경우도 이 족발을 칼국수에 올리면 좀 더 맛있지 않을까 싶어서 올려봤는데 손님들 반응이 좋아서 메뉴로 내게 됐습니다. 족발이 들어가서 그 고기국수의 그 묵직하고 담백한 맛이 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뭔가 개운한 느낌이 나는데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반 뼈육수가 아닌 채소육수, 다시마, 뭐 양파, 뭐 채소, 각종 채소를 이용해서 다시를 내기 때문에 맛이 깔끔하고 담백합니다. 사장님, 제가 정말 열심히 먹고 있는데 아무리 먹어도 양이 안 줄어들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족 온 가족이 한 4인 가족으로 봤을 때 충분히 넉넉하게 드실 수 있도록 양을 위주로 좀 많이 구성을 짰기 때문에 한 4명에서 적어도 한 4인 가족 정도는 푸짐하게 드실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너무 푸짐해서 온 가족이 다 함께 오셔서 즐기셔도 됩니다. 족발 드시러 오세요! 한라산의 설산을 비롯해 제주의 자연을 담아낸 사진전부터 제주 연극인들의 축제까지 네, 남산 갔죠? 아, 네. 주말엔 지금 시작합니다. 원도심 유서 깊은 호텔 갤러리에서 상산 사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카메라를 통해서 제가 본 경유하는 풍경들을 담고 골라서 이 전시 공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상산 프로젝트는 제주를 포함해 전국 4곳의 자연 풍경을 담아 전시하고 있는데요. 장민승 작가는 이전 1000일 동안 한라산의 설산을 담은 영화 오버데어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전시 제목 상산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이 상산은 말 그대로 높은 산이기도 하고 상서로운 산이기도 한데요. 민속학자 무무병 선생의 말을 제가 빌리자면 이승과 저승의 그 사이의 공간, 미어지뱅드라는 아름다운 공간이 있습니다. 제주분들은 이제 다 기억하실 거예요. 유일하게 그 한라산의 고지대, 아고산 지대라는 그 선작지밭이라는 그 지대에 특히 겨울 풍경이 그런 미어지뱅드와 가장 닮아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산이라는 곳은 정말 그런 아름다운 작별과 이별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깊고 그윽하며 쓸쓸한 듯한 한라산의 겨울 풍경. 한라산을 찾는 산악인들의 베이스 캠프였던 호텔에서 열린다는 것도 의미를 더합니다. 저 뒤에 보이는 사진도 한라산하고 설악산이 같이 있는 이유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모든 생태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듯이 이 두 산맥은 서로 역사적으로, 개념적으로 우리 민족들에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좌측의 제목은 한라산의 정상 높이를 뜻하는 1950m 이래서 1950의 제목이고요. 우측의 설악산은 1708m 네. 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높이로 이루어진 숫자가 제목입니다. 이 두 곳은 겨울에 유독 특별합니다. 예, 예. 이게 컬러로 찍혔지만 흑백처럼 보이는 흰 눈으로 덮여 있었을 때 이 흰 눈이 아주 많은 총천연색의 자연색을 다 이렇게 한번 가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다 모든 게 이렇게 단조로워지는 하지만 그 속에서 풍부한 것들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뜻깊은 공간이었습니다. 네. 늘 그 자리에 묵묵하게 서 있는 한라산이 조금은 다르게 다가오는데요. 상산이 바라보는 한라산, 그 너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될 듯합니다. 일종의 이것들이 여행이 되셨으면 하겠어요. 이것을 중심으로 저마다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많은 의미들을, 생각들을 발견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가을이 무르익는 계절에 제주 연극인들의 축제가 열렸습니다. 소극장 연극 축제에 이어 제주어 연극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극장 연극 축제는 연극협회에 소속된 7개 극단이 참가를 해서 연극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3개 극단만 소극장 연극축제에 참여를 했고 그리고 제주어 연극축제로 다시 4개 극단이 참여를 해서 공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주어 연극축제에는요, 극단 이어도 예술공간 오이, 극단 정낭, 그리고 극단 돌담 이렇게 4개 극단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올해로 30년이 훌쩍 넘은 연극축제인데요.
묵묵하게 소극장 무대를 지켜온 배우들의 진심 어린 무대와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배우들이 연기하는 걸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가까이 앉으면 아마 침 튀기는 것도 다 맞을 거예요. 그래서 배우들의 숨소리, 배우들이 한 시간도 놓치지 않고 그 몸으로도 연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배우의 연기하는 참모습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관객도 연극 속에 들어와서 몰입하면서 연극을 관람할 수 있어요. 특히 올해는 제주어 연극제가 처음으로 열리는데요. 제주어로 담아낸 제주의 이야기들이 관객들에게 더 큰 재미와 감동을 전해줄 예정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또 특별히 제주어 연극으로 창작되었거나 또는 기존에 있었던 작품을 제주어로 각색해서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제주의 정체성도 좀 살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좋은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몰랐어? 예! 다카코 얼마나 사람들로 눈맞춤을 많이 하신디. 알아진 데나 나 걷는 말인데. 아니 뭐 자세히 아는 건 아니라서. 나는 예, 르방님이 맡은 생각합니다. 제주어 연극대사, 잠깐 듣기만 해도 무척이나 정겹게 들리는데요. 저희 극단에서 준비한 부끄러움을 환산한다면이라는 작품은 인기 캐릭터를 연기했던 연기자 동현이라는 인물이 준홍의 테일러샵을 찾아가면서 본인의 부끄러움에 대해서 뭔가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상처받았던 내용들을 좀 치유하고 또 회복해가는 그런 과정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드라마와 영화로 제주어 연기가 낯설지는 않은데요. 더 큰 호흡을 나눌 수 있는 소극장 무대에서 올려지는 제주어 연극은 어떨지 기대가 되네요. 소극장에서 배우들이 연기할 때는 어떤 희열감이 좀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물론 대극장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좀 더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 호흡을 주고받고 관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거리라든지 그런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받고 거기에 시너지를 얻어서 더한 연기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배우들이 무대 위에서 좀 더 즐기면서 미친 듯이 활보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분 좋게 맞춰서 하나의 무대를 위해 매일 치열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배우들. 그 무대와 함께 한다면 이 가을이 더 풍성해질 듯합니다. 이번에 열리는 제주어 연극제는요. 20일 극단 이어도로 시작을 해서 22일이 예술공간 오이, 24일이 극단 돌담, 26일이 정랑 공연이 펼쳐지게 됩니다. 제주어에 관심이 있다면 꼭 한번 놀러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라산의 겨울설산과 그 안의 산악인들의 이야기도 만날 수 있는 사진전 상산. 재미와 감동, 치유를 느낄 수 있는 시간 제주어 연극까지 주말엔 놓치지 마세요. 영산강 둔치 체육공원이 그야말로 개판이 되었습니다. 다들 무슨 일로 여기에 모인 걸까요? 지난 주말 나주에서 진행된 2024 멍멍파크 페스티벌, 반려견과 함께 시원한 바람을 가르며 마음껏 뛰놀고 즐긴 하루였는데요. 반려 가족들이 이제 대단히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고요. 우리 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멍멍파크 페스티벌은 우리 반려인들한테 새로운 기쁨도 드리고 반려 가족들과 관련된 또 우리 시민 문화 확산을 위해서 우리 광주 MBC 또 동신대학교와 함께 그 마련된 그 뜻깊은 행사입니다. 사랑을 주세요. 넓은 공원 전체가 멍멍파크 페스티벌의 무대가 됐는데요.
활짝 핀 코스모스를 따라 미션 걷기 대회, 장기 자랑, 체험 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다 참여하고 싶은데 뭐부터 해야 하지? 반려견과 함께하는 이제 미션 걷기 대회가 이제 주 행사가 되겠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반려견과 관련된 상품들도 많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어서 반려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 이 자리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큰 박수로 환영의 마음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사가 시작되자 덩달아 들뜬 반려견들. 그 사이에 치명적인 몸매를 자랑하는 이가 있었으니. 자, 우리 홍보견 몽땅이 그리고 반려인 김미진님 함께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명자를 수여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몽땅이의 앞으로의 행보가 너무 기대됩니다. 우리 그 몽땅이랑 좋은 추억을 남기게 된 것 같아가지고 정말 행복하고 영광입니다. 와이프가 이런 축제 참여하는 걸 좋아해서 찾아보다가 알게 돼가지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목표는 일단은 축제를 재밌게 다치지 않게 그 참여하는 게 목표고요. 강아지 또 좋은 추억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몽땅이 화이팅! 오늘 재밌게 놀자기 멍멍! 제일 먼저 시작된 프로그램은 미션 걷기 대회. 산책길을 따라 정해진 미션을 수행하며 완주하면 되는데요. 자, 다들 제대로 놀아볼까? 푸른 공원을 걷다가 만난 첫 번째 미션지. 종이컵 사이에 숨어있는 간식을 찾아내는 노즈워크 게임인데요. 멍멍 레이더 발동한 친구들. 어우, 바로 먹어버리네요. 얌전히 기다리는 반려견들. 미션을 앞둔 소감이 어떠신가요? 군밤이는 믹스예요. 2살, 지금 11살이에요. 지금 코스모스가 너무 예쁘게 펴가지고 걸을 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눈호강도 하고 이제 애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낸다는 거에 지금 의의를 두고 있어요. 일단 지금 이 컵 찾기 게임에서 한 번이라도 찾아보자를 목표로 두고 있어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안녕. 쓰레기통. 고마워. 못 찾으면 어떻습니까? 귀여우면 된 거죠. 사람들이 줄 서 있는 또 다른 장소. 아니, 여긴 뭔데 이렇게 인기가 많죠? 저희는 이제 무료 촬영 부스인데요. 반려견들과 추억을 무료로 찍을 수 있는 그런 부스입니다. 반려견과 추억을 확실하게 남길 수 있는 또 사진이 핸드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류로 이렇게 받을 수 있어서 더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드디어 차례가 된 핑핑이네 가족. 핑핑이만큼이나 행복해 보이는 보호자들의 모습이 인상 깊은데요. 자, 다 같이 김치. 다른 데에서는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없으니까 강아지랑 함께 날씨 좋은데 나와서 사진도 찍을 수 있어가지고 좋은 경험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처음 이런 축제 경험을 한 건데 더 많은 경험이 있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좋아요. 꼬리가 엄청 올라갔어요. 좋아가지고. 더 많이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맑은 날씨에 모두가 즐거운 오늘입니다. 걷기 대회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 그런데 모두 한 곳을 바라보네요. 바로 안 부근은 못 빼기는 반려동물 장기자랑 대회. 그동안 열심히 갈고 닦은 장기를 마음껏 뽐내보는데요. 그러면 우리 신우의 장기. 축구하는 건데 잔디가 없어가지고. 공돌이 가자. 오, 이어. 오, 드리블을 하고. 신우야. 시루야. 자, 그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지의 장기. 먼지는 잘 핥아요. 잘 핥아요. 일단 제 손을 한번 핥는 거예요. 본인 손을 핥는 거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관심이 없는데 왜 아빠 맨날. 아,
개인기를 별로 이렇게 연습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냥 편하게 키우고 싶어가지고. 개인기 한 번 더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아, 그럴까요? 언제? 연습한다. 언제? 축제에서 빠질 수 없는 플리마켓도 한창입니다.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물건들에 지갑이 쑥쑥 열리는데요. 우리 아이 좋은 것만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다 먹은 애기는 부모님. 제가 직접 만든 수제 간식이랑 우류, 간단한 우류랑 장난감 같이 판매하고 있어요. 달라요, 애들이 더 활기차고 이래가지고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나주에서 많이 이런 행사가 생겼으면 좋겠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반려견의 건강 상태도 점검할 수 있는 이동 진료소도 인기입니다. 갈비뼈하고 가족 파일을 물을 만져주는 거죠. 이게 없어요. 더우니까 중요한 건 대견 페스티벌 하면서 혹시나 그 강아지 건강에 대해서 그 고양이 건강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 답해드리고 동물 등록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로 동물 등록하는 거고 피부병이라든지 건강 상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리커를 이제 최대한 좀 긴 날로 하거든요. 발바닥에 이제 피부병이 있어서 약을 바르기도 해야 하고 자주 관리가 어려워서 짧게 가정에서 크게 불편하지 않기 위해 하는데 내가 통성이니까 어떤 문제였던 것뿐이에요. 털을 위쪽으로 살살 빗어가지고 가위를 비스듬히 넣은 다음에 오 시원해, 아이 시원해. 반려견들한테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제한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렇게 반려견들을 위해서 이런 공간을 또 마련해 주니까 저희 반려인들도 너무너무 마음 놓고 데리고 올 수도 있고 반려견도 친구들과 같이 함께 걷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그런 부분에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재밌게 생각했던 행사 부분은 장기자랑이었던 것 같고 다음에도 또 이런 기회가 있다면 또 한번 참석할 의향이 있을 것 같아요.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행복하게 뛰어놀았던 하루. 모두에게 오래도록 기억할 좋은 추억이 생겼는데요. 앞으로도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행복하게 살자.